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와 학벌주의 저술 등 자질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청문회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쪼개기 증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종학 후보자가 이른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대명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그가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홍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5년 사이 30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본인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 홍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압구정 한양 아파트를 부인과 절반씩 나눠서 증여를 받게 됩니다. 2015년에는 중구 충무로의 상가를 부인과 딸이 그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쪼개서 또 나눠받게 되고요. 2016년에는 홍 후보의 아내가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을 반으로 쪼개서 증여받게 됩니다. 개인당 10억 원이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요. 바로 홍 후보자의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쪼개기 증여를 했다, 편법을 썼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딸이 초등학교 시절 충무로에 8억 원대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엄마에게 차용증을 쓰고 2억 2천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는 냈느냐 이런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중학생인 딸이 엄마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억 원의 채무 관계를 맺은 건 역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는 거고요. 지난 2014년에는 대를 건너뛴 상속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던 홍 후보자. 편법 증여를 비판하며 주가를 올려왔지만 정작 본인이 이런 편법 증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홍 후보자를 두고 이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 편법 증여뿐 아니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그가 자신의 딸은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이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의 언행 불일치 행보는 편법 증여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던 그가 자신의 딸은 국제중학교에 입학시켰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1년의 학비가 무려 1,500만 원에 달하고요. 과학고와 외고 등이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부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시작됐다며 입시 기간이 돼버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홍 후보자. 실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국정기획위원이 자문위원도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를 향한 언행 불일치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학벌 조장을 부추겼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998년 그가 쓴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야당은 일제히 홍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일단 입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상황입니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할 일이라고 감싸안고 나섰는데요. 합리적인 절세, 글쎄요, 시중에 절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교묘한 꼼수라는 게 국민 정서에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이자 재벌의 재산을 꼼수로 대물리라는 것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그가 과연 이런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이 한동안 잡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달 10일 일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있는데요.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파고를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